쉬는 게 어디 있어? 이거 가서 김장. 아 맞아, 김장. 그거예요, 이제 하나 여기. 오, 어머니 잡으셨네. 이거 하나 찍자. 요거 여기 어머니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. 어 여기. 자, 하나씩 드세요. 야, 그건 나는 그게 나. 어? 야, 자연산 전복입니다. 소라, 난 그게 가지네. 제가 일부러 나를 제주도 노래 뭐 부르는 거 없어요? 아이고 그 노래 불러줘. 조금 젊을 때 마시면 나도 이거 무릎 아픈 거 잘못하면 생기다 자빠질까봐 가고 싶어도 한 관이라도 갈 때는 가고 싶어도 옆이 오이죠. 야, 이거 작년에 생기다 어디 넘어진 옆구리 다쳤거든. 그래서 나도 그 건이 뭔 저번 날이면 그 가깝게 아니면 아깝지만 들어오나. 울산에다 옷 공장에 묻혀가지고 땜빵 해둘라 할 건데 안 입을라고. 이거 나는 이제 내년까지만 하면 심해. 너미 옷 물에 들어가서 막 그냥 용을 쓰고 막 하다 보면 돌에 받치고 불에 받치고 또 이 다리 오늘 체중이 있으니까 이 다리 사다리에 더 빨리 따라. 이거 우아기는 또 봐라 이거. 예. 이거 겨드랑이. 겨드랑이가 이래 더 많이 떨어져. 이거 이거 다 겨드랑이가 다 허리로 막 물다 묻고 허리 꺾어버네. 근데 우린 물 한 숟가락만 들면 추워는 허는데
그 할머니는 진짜 야무라고 빨리 병원 잘 갔어. 저 어디 가는 게 가는 날부터 아마 이상이 있었어. 할머니는 가는 날 가는 게 가는 날. 나 여기 처음 완분한 해녀가 나가 여기 스무 살에 왔는데 여기 완분한 해녀가 한 40명 있었수다. 40명 있었는데 이제 그 해녀가 이제는 막 이제 자식들 따라가 이제는 고향 집으로들 자식들 따라 가불고 이제는 또 여기서 돌아가시고. 살다 보다 나이들 많으니까 또 돌아가시고 이제 놀면서도 작업 안 하는 분들은 또 나이 어른들은 또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이 우리 요 그 언니가 이제 내돌령이 남아 할머니 그다음 엄마 언니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잘 안 할라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잘 안 음이란 말 없고 이제 올해만 내년까지 해주면 이제는 안 할 거예요. 해녀대는 끊어져 네. 내가 끊어지는 거지. 내가 안 하면 이제 끊어지는 거라. 아니 이제 어찌 우리 밑에는 해녀된 해녀된 끊어질 거지. 끊어져도 어떻게 할 수 없어. 이제 제주 해녀는 없지. 싱싱은 해산물 울진에 많이 맛보러 드세요.